반갑습니다. 현대 부흥운동을 일생 동안 연구했던 로이드 존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그 로이드 존스가 청교도에 관한 아주 권위자인데, 그분이 일생 동안 부흥을 꿈꾸게 된 하나의 그 모티베이션이 있습니다. 그것은 웨일즈 출신이었던 그가 1859년 웨일즈에서 일어난 이 강력한 부흥을 그가 잊지 않고 사모했던 것입니다. 근데 1859년 웨일즈 부흥운동이 그렇게 강력한 성경의 역사였는데, 그 진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아일랜드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1859년에 아일랜드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부흥이 아일랜드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1859년에 아일랜드에 임했던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1857년에서 59년까지 일어났던 소위 미국에서 일어난 정오 기도의 부흥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정오 기도회를 통해서 불이 홀홀 타오르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아일랜드에서 들리게 되었고, 아일랜드 총회에서는 그렇다면 정오 기도회 부흥의 그 역사의 현장을 한번 우리가 조사를 해서 보고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두 명의 대표를 필라델피아에 파송합니다. 이 필라델피아는 장로교의 본산지였고, 그 필라델피아에 가면 역사가 깊은 교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59년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성령의 그 역사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1857년 9월 달에 그네 명의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아일랜드의 부흥을 달라고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네 명의 켈시에서 모여가지고 기도를 간절히 하나님 앞에 하면서, 하나님 아일랜드의 부흥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주십시오라고 조용히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위 이 켈시에서 네 명의 사람들이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이네 명의 기도의 이 불씨들이 아일랜드 전역으로 확산돼 가기 시작하면서 소위 울스터 지역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1859년에 이 부흥이 강력했는지, 1859년 6월 29일에 소위 4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벨파스터 보타니 가든에서 그 집회를 갔습니다. 그 집회의 성찬식에 같이 나누는데, 그 성찬식 가운데 성령께서 아주 강하게 역사하셔서 참석한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1859년에 그 2월 달에 있었던 이 보타니 가든의 이 아일랜드 부흥은 그 아일랜드 지역에서 아주 널리 알려진 부흥인 것입니다. 1859년에 그 북아일랜드의 진원지였던 울스터, 이 켈스 지역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네 명의 청년들이 부흥을 달라고 기도했던 그 부흥의 진원지를 쭉 찾아갔습니다.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그 집은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고, 그 집에는 한 60대의 아일랜드 할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사정을 얘기해서 저를 집으로 안내했고, 그리고 잠시 후에 1859년에 소위 아일랜드 부흥을 담은 비디오를 쭉 보여주는 거였습니다. 거의 한 시간 이상 넘게 저는 그 비디오를 보면서 아일랜드 지역에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그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그리고 다시 집을 나와서 그 집의 모양들을 쭉한 바퀴를 삑 둘러봤습니다. 무명의 네 명의 젊은이, 지금 이름도 누구인지 알 길이 없지만, 그러나 이네 명의 젊은이의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아일랜드 전역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시골에서 네 명의 이 젊은이들의 이 기도가 결코 헛되지 않았는데, 곧이네 명의 이 기도가 얼스터의 켈스와 아우힐 장로교회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 아일랜드 부흥을 사모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서 점점 더이 부흥의 열기가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1858년에 만렵에 이르러서 그 기도회 수가 그 아일랜드 전역에 100개나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일랜드에 가서 참 많은 것들을 제가 느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북아일랜드는 소위 그 종교적인 갈등, 인종적인 갈등이 아주 심한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일랜드 지역 중에서 울스터 지역에 쭉 가니까 울스터 지역에는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살아있는 것을 제가 피부로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흥이 임한 곳에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들을 이 울스터 지역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1858년 3월 14일에서 이 3,0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볼리메나 아오일 교회에서 열린 부흥 집회 때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서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탄식으로 회개하는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현장에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석했다가 그때 증언하기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나는 그때까지 그처럼 강력한 기도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다. 저는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들마다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강력한 기도, 그리고 함께 연합하는 기도가 있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써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놀랍게 임재하는데, 그 임재의 특징 중에 하나가 회개 역사였던 것입니다. 1859년에 아일랜드 부흥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이 기도의 불씨가 점점 더 아일랜드 울스터 지역으로, 다시 울스터를 넘어서 벨파스터 지역으로, 그리고 노던 아일랜드 지역으로 놀랍게 확산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벨파스터 지역의 5개 집회에서 먼저 목회자들이 강력한 죄책감에 사로잡히면서 회개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는데, 새벽 2시까지 이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더블린에서 열린 그 아일랜드 장로교 총회에서 부흥을 경험한 목회자들이 간증을 합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들은 다른 목회자들이, 미처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의 교회로 돌아가서 기도회를 열고, 그러면서 총회가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어서 3개월을 연기하는 현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1859년 6월 달에 접어들어서 성공회, 장로교, 감리교, 독립교회, 침례교, 이렇게 초월해서 연합 집회로 열리게 되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매주 열리게 되고, 벨파스터 보타니 가든에서 최정점에 달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만 명이 함께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1859년에 아일랜드 부흥의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성찬식 때의 강력한 회개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보통 다른 부흥들과는 달리 19세기에 일어났던 소위 아일랜드 부흥은 성찬식의 부흥과 아주 깊이 맞물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그 다음에 성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례는 세례와 성만찬입니다. 이 성만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것은 신학적으로도 은혜의 수단이기 때문에 딱 맞는 것입니다. 그 부흥의 역사를 쭉 거슬러 올라가면 조지 위필드를 우리가 부흥의 주역으로 우리가 늘 기억하는데, 조지 위필드가 쓴 일기를 보면 그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성찬식 때에 일어났던 것들을 쭉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이 성찬식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의 수단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기도 가운데 준비한다면, 이 성령의 역사가 이 성찬식 가운데서도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에게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이 부흥이 점점 더 확산되기 시작하면서 남녀노소, 그리고 학식, 유무, 그리고 빈부집이 고하를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교회마다 회심자들로 가득 차고 영적인 수준과 도덕적인 수준이 놀랍게 향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매춘업이 사라지고 소송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은행 저축이 늘어나고, 그리고 정치적인 시위가 중단되었습니다. 부흥과 이 경제 성장, 참 놀랍게도 부흥이 일어나게 된다면 의식이 바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책임 의식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근면해지고,
그러면서 소위 경제적인 부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1970년 대중전도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동시에 산업화가 전개됩니다. 소위 기독교의 엄청난 부흥과 한국교회의 경제성장, 이것을 소위 동시에 수평적으로 우리가 연결시킬 수는 없지만, 부흥이 일어난 곳마다 놀라운 경제 성장, 근면, 이런 세계관의 변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각성이 일어난다고 하는 면에서 볼 때, 한국의 경우도 어느 정도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 그리고 범행, 불경스러운 언사, 그리고 불화와 반목, 사기, 부정직, 가정불화, 이런 것들이 현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부흥이 임하게 되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술을 끊게 되면 또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또 아내가 남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또 가정에도 충실하게 되고, 또 가정에 충실하다 보면 남편이 또 사회에서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고, 그래서 부흥이 일어나면서 사회교육이 이어지는 것들은 당연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특히 아일랜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사회교육이 가장 두드러지게 일어난 부흥운동 중에 하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신자들이 새로운 능력을 힘입게 되었고, 사람들이 근면해지고, 가난이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울스터 지역의 부흥의 현장을 쭉 찾아가면서 목회자들을 만나고 평신도들을 만났습니다. 저를 안내했던 그 아일랜드 한 외국인, 그도 아일랜드 부흥을 사모하면서 저를 쭉 안내를 했습니다. 두 교회를 제가 방문했는데, 켈스 장로교회와 아우힐 장로교, 이두 교회를 제가 방문을 했고, 그리고 목회자들도 만났고, 그리고 그 현장을 쭉 돌아봤습니다. 이 아우힐과 켈스 이두 교회에서 이두 목사님이 제게 증언하는 내용은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 교회 그대로의 모습인데 저를 안내를 쭉 해주는 거였습니다. 교회로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옛날 건물이었고, 그리고 의자들도 옛날 그대로였고, 그리고 강대상도 옛날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부흥을 사모하면서 2층에까지 가득 찼는지, 저를 안내해주면서 그 2층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쪽에 기둥을 보여준 다음에 저를 손을 잡고 이쪽으로 안내를 뚝 해주는 거예요. 한쪽으로 기둥을 이렇게 보니까 10cm 전도가 이렇게 내려갔는데, 그 10cm 전도 내려간 거를 얘기하면서 2층에 사람들이 워낙 많이 모였으니까 그거를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한쪽으로 쏠려서 10cm가 내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 놀라운 게, 10cm가 내려가면 건물이 붕괴돼야 되는데 건물은 그대로 있고 지금도 전혀 변함없이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흥분을 감추지 못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고. 저는 한 번에 그렇게 들어갔다고 생각하지 않고 매번 집회 때마다 조금 조금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15cm가 들어갔다고 여겨집니다. 저는 교회 안에 사진을 찍고, 교회 밖에 또 사진을 찍고, 목사님과 같이 또 기념 촬영을 하고, 목사님께서 자기 집에 가고 싶다고 그래서 집에 가서 또 같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859년에 아일랜드에 일어났던 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 책으로 출간됐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처음 듣고, 제가 그 책을 구입하고 싶었는데 저를 히스토리컬 프레스비테리안 소사이어티 아일랜드의 지도를 쭉 그려주면서 알려주는 거였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그 히스토리컬 프레스비테리안 소사이어티를 쭉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구입했고, 또그책 속에서 아일랜드 부흥이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였는가를 피부로 쭉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 아일랜드 지역에 역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네 명의 사람들이 기도의 불씨가 켈스 장로교로 옮겼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켈스 장로교를 찾아갔습니다. 이 켈스 장로교를 찾아가서, 작은 타운이었습니다. 1600명밖에 모이지 않았는데, 이 1600명밖에 모이지 않는 이 켈스 지역에
400명이 모이는 교회가 3개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개나 모이는 이 교회가 소위 기독교인들만 합친다고 한다면 1200명이고 인구는 1600명이고 성령께서 그 도시를 지금도 압도하고 있으신 것을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켈스 장로교 목사님과 더불어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켈스 장로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주일날 자기는 두 교회를 맡고 있다고. 여기에 설교하고 또 다른 교회를 설교하고 있고, 그리고 주중에는 어떻게 모이냐 할 때 주중에도 성경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소위 한국에서 뜨겁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이 켈스 지역이, 아호일 지역이, 계속해서 울스터 지역이 성령의 역사가 강하냐고 그렇게 물어보니까 몇 가지를 얘기하는 것 중에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변함없이 그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스코틀랜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투 리버럴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그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부흥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신학과 깊이 맞물려 있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독일에 여러분 90%의 크리스찬들이 있었지만 그때 600만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지 않았습니까? 90%라고 하는 외형적인 크리스찬의 이 외형적인 것들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신학적으로 리버럴하다고 하는 것과 교회의 이 상관관계는 소위 켈스가 보여주는 것처럼, 아니 켈리가 보여주는 것처럼 소위 왜 보수적인 교회가 성장하는가, 이것들이 저는 소위 울스터 지역의 아일랜드 교회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부흥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셨고, 그리고 신학적인 입장과 맞물려 있다고 하는 것들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아호일 제1교회, 150년이 지난 지금에도 옛날의 모습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고, 켈스 장로교 담임 목사 보이드 주일에 3번 모임을 가지고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 정기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어투는 아직도 생동감 있게 살아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자들을 만나는 똑같은 느낌을 그 현장에서 제가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호힐 교회로 와서 켈스의 안내를 제가 받고 1859년 북아일랜드에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임했는가를 제가 피부로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150년이 지난 지금에도 400명의 교인들이 함께 모이고 그리고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관점에서 보면 400명이 모이는 교회는 작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인구 1600명 중에서 400명이 모이는 교회가 3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여전히 그 아일랜드 울스터 지역이 영적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지역이 소위 성령께서 압도하시는 것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위튼을 갔을 때 1995년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그 진원지라 그런지 술집이 하나도 없었고, 그 도시에 딱 들어갔을 때 성령이 압도하시는 것을 느꼈던 것처럼, 그리고 에즈베리 대학안에 부흥이 일어났을 때그 윌모어 지역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들을 제가 확인했던 것처럼, 울스터 지역에 갔을 때 1859년에 아일랜드에 임했던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이 아일랜드 전역을 지배하게 되었고, 그 가운데 성령의 소위 임재가 아직도 그들 가운데 강하게 일어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150년이 지난 지금에도 이 지역의 교회들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를 제가 알고 싶었는데, 역시 제게는 그 현장을 보는 것 같아서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예배가 살아있고, 복음이 생명력 있게 외쳐지고 있었고, 또 신학적인 입장도 너무도 분명했던 것입니다. 성경을 정황보호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고,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 아일랜드에 사실은 이 복음이 전해졌지만, 아일랜드 교회가 스코틀랜드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그리고 런던과 그 다음에 이 웨일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들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스코틀랜드 교회와의 이 관계를 제가 묻자 컬크 목사님이
소위 스코틀랜드 교회가 신학적으로 너무 리버럴해지고 있다고 하면서 지금은 관계를 소원하게 갖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확인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로부터 며칠 후에 존 스타트가 심호하는 올 소울스 철치를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물음으로서 올 소울스 철치를 쭉 갔는데 존 스타트의 명성이 아직도 그 교회 안에 살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현장을 확인을 하고 또 많은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도전을 받고 이제 올 소울스 철치에서 쭉 나와가지고 거리를 쭉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 이상한 외침이 있었습니다. 천국이 판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영어로 외치는 소리가 딱 들렸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런던 한복판에 어떻게 저렇게 누군가가 외치고 있을까? 저는 정신없이 저를 안내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그 현장을 쭉 갔습니다. 노방 전도에 정말 열을 올리면서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정도로 소리 높여 외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까이 가서 그가 외치는 전도지 한 장을 딱 받았습니다. 지옥불이 훌훌 타오르고 있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하는 그런 전도지, 아주 간단한 전도지였습니다. 저는 런던에 정말 이 복음을 외치는 노방 전도가 살아 외치는 그 소리를 제가 듣고 저는 한 줄기의 희망을 보게 되었습니다. 런던에도 이렇게 복음을 외치는 사람이 있구나. 그런데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전도지 뒷면에 그 외치는 그 사람이 누군가를 보니까 바로 울스터에서 온한 사람이었습니다. 울스터 지역에 성령의 역사가 아직도 계승되고 있었고, 그리고 정말 스코틀랜드를 위해서, 런던을 위해서, 그리고 웨일즈에 다시 부흥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울스터의 살아있는 그 역사를 제가 본게된 것은 영국을 방문하고 나서 제게 얻은 가장 큰 흥분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끝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정말 세속화되고 있는 런던. 저는 런던에 가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어요. 교회 건물이 회교당으로 바뀌고 있는 것들을 여러 곳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영국 감리교가 이제는 성공회와 멀쩡히 되지 않습니까? 영국의 교회가 이제는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었고, 심지어 이제는 종교 다원주의가 그냥 막판에 박을 정도로 그냥 막 확산되고 있는 거였습니다. 울스터 지역에서 온 목회자, 어둠 가운데서도 한 줄기 빛을 제가 보는 것 같았고, 제가 거기에서 오 주님, 1859년에 울스터 지역에서 임하신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 그것이 영국 전역을 뒤흔드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정말 소원하고 또제 마음의 기도의 제목으로 담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일랜드의 이 부흥을 역사를 연구하고 그리고 또그 현장을 직접 보게 되면서 제가 1859년에 이 부흥의 강력한 역사가 150년이 지난 다음에도 지금까지도 그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는 그 비결, 그게 뭘까가 저는 궁금했습니다. 제가 얻은 결론은 역시 세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가 살아있다고 한다면 역시 그 교회와 그 공동체를 도구로 사용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울스터 지역에 여전히 부흥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흥의 불이 다시 그 옛날처럼 타오르게 해달라고, 그 교회, 울스터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신학의 훈련을 그들이 받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도구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가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부흥을 사모하는 무리들이 아직도 울스터 지역에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울스터에 한 가정을 떠나오기 전에 방문을 했을 때 제가 목회자라고 하는 사실, 신학교 교수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종종 설교한다는 그 얘기만 해도 제 손을 잡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갖고 있었던 부흥에 관한 이 자료들을 제게 그냥 그대로 다 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을 떠나올 때 헤어지는 게 아쉬웠는지 저를 포옹하고 저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고 싶다고. 그래서 울스터 지역의 가슴이 뜨거운 또 기도를 하는 이 평신도에 제가 기도를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이산 현장을 보게 해주신 것에 대한 이 감사함이 저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무리들을 계속해서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부흥을 사모하는 무리들 가운데 부흥을 주신다고 하는 진리가 여전히 이 울스터 아일랜드, 켈스와 아우힐 지역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과 더불어서 제가 제 가슴에 깊이 담겨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역시 신학적으로 변천을 맞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영국의 교회와 유럽의 교회들이 신학적으로 변천을 맞게 되었을 때그 화려한 영광들이 뒤로 되고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지금 술집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수천 명이 모였던 그 교회, 너무도 큰 교회 건물이기 때문에 쓸모가 있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 극장과 술집. 그래서 그 많은 교회 건물들이 극장으로 바뀌게 되고 술집으로 바뀌게 되는 것들을 제가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던 것입니다. 바른 신학을 그대로 계승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학을 바르게 계승하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흥을 사모했을 때 하나님이 부흥을 주셨는데, 저는 아우힐 지역에 이와 같은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계속 참 기도의 무리들이 있는 한 끊이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성령의 역사, 그것이 아일랜드뿐만 아니라 다시 그 지역으로 불타올랐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우리 한국에도 다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일랜드를 제가 떠나오면서 긴 여정이지만 하나님이 제게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저를 안내했던 분들과 마지막 마무리를 제가 해오고 떠나오면서, 하나님 아버지, 아일랜드의 이 부흥의 현장을 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부흥의 불씨로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언젠가 다시 아일랜드를 좀 방문해서 또 한국계 지도자들과 방문을 해서 아직도 부흥을 사모하는 무리들이 또 성령의 역사가 아직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한번 확인시켜 주고 싶은 마음을 가슴에 담고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1859년에 아일랜드에 부어주셨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 다시 그곳에 부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땅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을 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시 부흥을 꿈꾸는 참 무리가 됐으면 좋겠고, 네 명의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도 부흥을 사모하는 젊은이들이 이 땅의 구름떼처럼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는 힘찬 첫걸음, 드림온과 함께합니다.